로지텍 하면 항상 따라오는 단점 중에 하나죠.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솔직히 로지텍 마우스의 단점은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나머지는 저는 빌드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번에 바꿔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리뷰입니다. 저저번 시간에 로지텍 G705 리뷰를 했었습니다. G705 같은 경우는 로지텍에서 기존에 나왔던 라인업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독자적인 라인업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전 제품들에서 출시됐던 뭐 G502, G900, G슈라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제품들의 후속작이 출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의 후속작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G502 이 친구가 루머가 정말 많이 나왔던 제품이었어요. 출시되기 전 한 몇 달? 한 1년 정도 전부터 G502 후속작이 출시가 된다, 막 디자인이 이렇게 바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출시가 안 되길래 로지텍에서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인가 싶었었는데 진짜 거의 루머 나왔던 그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총 3종으로 출시가 됐고요. 유선 제품, 그리고 무선 제품, 그리고 무선인데 플러스 가격 순서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되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좀 일반 무선 제품이 좀 더러운데 이게 제가 썼어서 이 제품 실사용을 한 2주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 이제 실사용한 후기도 알려드리고 나머지 3종 세트 전부 다 벤치마크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알려드리고 기존 G502에서 바뀐 게 무엇이고 이 친구들을 지금 기준에서 살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모델 G502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선 제품은 빼도록 할게요. 솔직히 유선인 거 빼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 플러스 제품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무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바닥 커버를 빼고 111.9g, 112g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 친구 바닥 커버를 만약에 빼면은 100g이 나옵니다.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분해한다고 이거 피트를 제외해가지고 조금 무게 다를 텐데 얘도 100g이 조금 넘습니다. 무게 자체는 꽤나 줄었습니다. 플러스 제품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한 10g 무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가 아닌 제품 같은 경우는 LED가 빠진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적습니다. 유선 제품은 여기서는 88g 정도, 스펙상으로는 89g. 유선 제품은 항상 가볍습니다. 어떤 제품을 출시하든 간에 왜?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무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량화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경량화가 크게 되지는 않았죠. 이 친구는 버튼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바우 버튼, 휠 달려있는 데다가 나머지 무한일 풀 수 있는 버튼도 있고 이 휠 같은 경우도 좌우 틸트 클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제 추가적으로 버튼이 더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애초에 줄일 생각이 없는 마우스예요. 이번 작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버튼을 탈착식입니다. 유선 버전, 플러스 버전 전부 다 탈착을 하거나 뒤집어서도 장착을 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로지텍에서도 엄청난 경량화를 하기보다는 쉘 자체의 단단함이라든지 빌드 퀄리티 자체를 유지하는데 조금 더 저는 집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부를 뜯어봤을 때도 경량화는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내부가 견고하게 세팅이 돼 있었고 그리고 만일에 무게를 줄이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배터리 용량을 깎아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 내부에 들어있던 배터리 용량은 500mAh입니다. 보통 무선 마우스들을 줄인다고 하면 300 정도로 보통 탑재를 하는데 그냥 배터리 사용시간이나 일부러 묵직함을 위해서 높은 걸 탑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모델하고 지금 G50X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약간 디테일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오른손잡이용 비대칭 형태에다가 여기 이제 엄지 받쳐주는 버튼 그리고 버튼 추가적으로 달린 부분들을 전부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무 그립 같은 경우도 우측 있는 쪽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좌측 있는 경우도 이렇게 고무 라인이 있는데 얘는 이제 별도로 나눠가지고 이쪽 라인까지만 따서 이렇게 고무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USB-C타입 탑재입니다. 마이크로 USB를 기존 제품에서 리뉴얼된 후속 제품 기준으로는 이 친구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G30이나 303 그 친구는 원래 무선 라인업이 있었던 친구가 아니고 마치 스페셜한 에디션을 나온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제외를 하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위치 변경. 아 로지텍 하면은 항상 로지
로지텍 마우스 리뷰를 올리거나 로지텍 마우스에 대한 뭐 다른 글들 보면 로지텍 마우스를 뭐 더블클릭 때문에 안 산다 막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로지텍 하면 항상 따라오는 단점 중에 하나죠.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솔직히 로지텍 마우스의 단점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나머지는 저는 빌드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번에 바꿔서 나왔습니다. 기계식 스위치가 아니고 옵티컬 광축이죠. 드디어 스위치에 탑재를 했습니다. 특이하게 광축을 만들었어요. 완전 독자적인 스위치가 아니고 옴론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광축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라이트 포스 하이브리드 옵티컬 기계식 스위치. 옵티컬의 속도와 기계식의 클릭감을 처음으로 결합한 게이밍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의 클릭감까지 그대로 탑재를 했다. 왜 광축 스위치라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클릭감 자체가 기계식에 비해서 조금 다르다. 가볍거나 클릭감 자체가 무르거나 이렇다는 좀 피드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통 기술을 탑재를 하는데 뭘 탑재를 하냐? 스프링을 탑재를 합니다. 약간 기계식의 그 피드백 자체를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친구를 탑재를 하는데 역시나 로지텍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을 탑재를 했습니다. 스틸 시리즈 마우스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죠. 근데 그 친구는 광축 아니고 기계식일 텐데 아무튼 그 친구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텐션 시스템 자체를 했는데 스틸 시리즈 마우스에서는 단점으로 나오는 게 클릭감이 너무 세다. 로지텍 마우스를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 클릭 압 자체는 절대 세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했을 때 적당하면서 살짝 조금 더 높은 기존 마우스들에 비해서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텅텅거림은 있습니다. 약간 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스프링에 탱탱탱탱 하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실사용을 좀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로지텍 마우스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깔끔한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이 통 안에서 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울리는 소리가 난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살짝 조금 아쉬운데 싶었는데 하지만 스위치 자체가 그래도 광축이잖아요. 아 그래 내구성 다 해결하고 클릭감 자체도 이 정도까지 만든 광축 스위치는 딱히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씨 이 정도면 뭐 좋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추가 원래 G502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탑재를 했는데 얘는 없습니다. 무게추 넣는 시스템 자체를 아예 뺐어요. 그래서 무게 자체를 뭐 더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경량을 시켰는데 무게를 더 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왜냐? 옛날에는 이제 그 얘기가 있었죠. 특히 로지텍이 G900, 903 냈던 그 시절에는 그 친구가 플래그십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무거운 마우스가 게임을 하는데 좀 더 게이밍이 정교하다. 왜냐? 내가 이거 흔드는 거를 마우스의 무게가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슈라가 나오고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가벼운 마우스가 짱이다. 오히려 피트나 마우스 패드 같은 걸로 제어를 하지 마우스 자체는 가벼운 걸 쓰는 게 맞다 라는 얘기가 요즘에는 대부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 메타로 가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게를 더 늘리려는 유저들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러 이제 무게추 시스템 자체를 없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생각보다 좀 거슬립니다. 기존에는 이쪽 라인으로 파져있고 라인 파져있는 것도 그렇게 깊게 파져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거슬린다는 느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별로 처음에는 아 그래도 로지텍이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겠지 별로 안 거슬리겠지 싶었는데 엄청 거슬립니다. 이렇게 손을 놓으면은 그 무늬가 손에 딱 닿아요. 마치 타공 마우스 잡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감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자인적으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때 자체도 굉장히 갈팝니다. 이 안쪽은 또 유광이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 굉장히 잘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앞쪽 부분, 여 부분 있죠? 여 부분도 이제 유광인데 이 안쪽 면이랑 똑같은 유광 코팅이란 말이죠. 진짜 뭐 이물질이 잘 묻습니다. 뭐 머리카락 같은 것도 막 들러붙고 먼지 같은 것도 들러붙고 하는데 이 부분 진짜 많이 달라붙습니다. 여기 라인도 솔직히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높이를 조금 더 높이던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G502의 기본적인 원래 단점이 있었어요. 무한휠을 탑재를 해서 이 무한휠 같은 경우는 좌우 클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휠 자체가 꽉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늘어서 흔들었을 때만 소리 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마우스를 이게 바닥에 대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여기에 덜렁덜렁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살짝 거슬립니다. 근데 이때 소리는 그래도 좀 심했다면 그나마 훨씬 더 소리가 작아지긴 했죠. 그리고 약간 좀 더 잡스러운 소리가 없죠. 스피커 쓰고 할 때는 솔직히 거슬리는 편이긴 한데 이어폰을 끼고 한 다음에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저는 단점은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 피트 사용감 자체를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출시되는 마우스들, 특히 레이저 제품 같은 경우가 PTFE 피트라고 하는데, 분명히 똑같은 PTFE 피트인데 이게 브레이킹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서 그런가 너무 미끄러워요. 근데 로지텍 마우스들은 피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슈라 같은 경우가 그나마 슬라이딩 한쪽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밸런스에 조금 더 와있는 형태고, 이 하얀색 피트 있죠? 이 피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더 밸런스에 와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딩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동력 탑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마우스 하나만 분해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제품들 내부에 들어간 부품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측정을 한 수치 때문에 그런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친구 분해를 했을 때 와 진짜 정말 로지텍은 유저가 마우스를 분해한 걸 싫어하는구나. 나사가 정말 많습니다. 분해하기도 꽤나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하판 자체에 기판이 붙어있는 형태의 상판에 배터리랑 뭐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있는 구조거든요. 일단은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부품인 MCU 같은 경우는 노르딕의 N52833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705대도 833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 다른 회사들은 840을 많이 넣어요. 근데 833이랑 840이랑 엄청난 큰 차이는 없는 친구인데, 특이하게 로지텍이 52833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슈라 같은 경우는 5284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반도체 대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도체 대란이 다른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마우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대란이 지금 꽤나 있는 상황입니다. 마우스랑 키보드, 그것 때문에 52840에서 833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추측, 이게 더 좋아서 바꾼 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추측인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스펙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히어로 25K입니다 신형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센서 자체는 더 개선이 없는 걸 봐서는 이제 개선시킬 게 더 없는 건가 싶기도 한데, 솔직히 센서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센서에 모션싱크가 탑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히어로 센서는 다른 픽사트에서 나온 센서류들은 최신 센서에서 전부 모션싱크 기능들을 탑재를 하면서 움직임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구현해 나가고 있죠. 하지만 히어로 센서는 히어로 16K 이후에 개선이 없다는 거. 히어로 16K에서 25K도 그러니까 펌웨어로 그냥 개선을 시킨 거지 이게 뭐 하드웨어적으로 바뀐 거는 아닙니다. 예전에 나왔던 이 친구랑 다를 게 없다. 조금 개선을 해서 약간 센서도 획기적으로 바꿨고 스위치도 바꿨다 해가지고 획기적인 제품의 첫 시작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옴론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클릭 같은 경우만 카일 스위치, 블랙 박스에다가 주황색 스위치로 탑재가 되어 있는 친구고,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옴론 블루다 택타일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클릭부 같은 경우는 나머지 는 화이트 옴론 차이나 7천만에인 것 같고, 일단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전 조립하다가 나사 하나 어디다 박아야 되는지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마우스 하나가 지금 비어 있는데 안에 뭐 작동은 잘 됩니다. 이제 측정치 클릭 응답 속도 부분은 G502X 플러스가 이제 무선에서 2.67ms, 표준 편차 0.29ms, 그리고 유선에서는 2.25ms, G502X 무선이 2.79ms, 유선에서 2.39ms. 분명히 동일한 MCU가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성능 차이가 약간 있어요. 뭐 이 체감은 힘들지만 아무튼 약간 있고, G502X 유선 같은 경우는 2.43ms입니다. 표준 편차는 전부 다 0.29ms로 전부 다 동일하게 나왔고 최상급이죠. 마우스 클릭 레이턴시 같은 경우도 3ms 이내로 무결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끝판 진짜 0티어 눈쟁 DB 기준으로도 무결점 제품인데 저는 이 마우스를 0티어로 내렸습니다. 무결점 한 단계 아래. 왜? 모션싱크가 탑재가 안 돼 있는 센서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준을 그거를 하나를 추가시켜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레이저 제품이나 3395 센서 들어간 제품들이나 거기 들어가 있고, 하지만 성능 자체는 무결점 제품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클릭 레이턴시 부분 전혀 걱정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클릭 레이턴시 자체는 좋아진 게 맞느냐 하면 지슈라보다 구려요. 약간 실질적으로 성능은 지슈라 쪽이 조금 더 낫다.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 그거 말고 이제 센서 부분은 보시면은 여전히 그냥 똑같습니다. 뭐 지슈라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애초에 뭐 센서 달라진 것도 없고 프로세서도 뭐 거의 비슷한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펌웨어가 확 달라지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LOD나 뭐 이런 부분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로지텍 마우스이기 때문에 뭐 유격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드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우스가 총 3개를 출시를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플러스 제품이 사이즈가 큰 제품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LED만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여기 반투명하게 들어가고 LED가 추가된 그런 제품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LED가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무게가 조금 더 늘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일단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G50이 이 친구 정가가 9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벌크면 41,00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근데 이 유선 제품이 99,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가격이 크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벌크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가격 차이가 꽤 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선 제품이 189,000원에 출시를 했고 이제 무선 플러스 제품이 229,0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4만원 차이죠. LED가 탑재 하나 된 걸로 인해서 4만원 차이는 솔직히 조금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G50이 무선 제품 같은 경우는 179,000원입니다. 뭐 정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 무선 제품이 단돈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벌크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은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여러 버튼 이런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슈라 후속을 좀 더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근데 확실히 근데 이 오랜만에 무거운 마우스 쓰니까 조금 쫀득쫀득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최근에 많이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쫀득쫀득한 샷이 가끔씩 나오는 걸 보면 가벼운 마우스 쓸 때는 그런 샷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오버워치 할 때는 또 G900을 썼었거든요. 무거운 마우스를 쓰던 사람이라서 확실히 무거운 마우스가 손에 맞는 것 같긴 해.